오늘의 요리, 새우볶음밥과 오징어 실채볶음을 다시 살펴볼까요? 새우볶음밥은 우선 칵테일 새우는 물에 헹궈줍니다. 달걀은 알끈을 제거하고 풀어주세요. 대파는 다져줍니다. 굴소스, 후춧가루, 참기름을 섞어 양념을 만들어주세요. 달군 팬에 기름을 두르고 푼 달걀을 넣어 에그 스크램블을 만들어줍니다. 달군 팬에 기름을 두르고 다진 대파를 볶아주세요. 여기에 칵테일 새우, 청주를 넣어 볶아줍니다. 그런 다음 밥, 양념을 넣고 섞은 뒤 에그 스크램블, 통깨를 넣어 볶아주세요. 마지막으로 송송 썬 실파를 올려주면 새우볶음밥 완성! 오징어 실채볶음은 먼저 오징어 실채는 한입 길이로 잘라주세요. 간장, 청주, 맛술, 올리고당, 후춧가루를 섞어 양념을 만들어줍니다. 달군 팬에 기름을 두르고 호박씨, 오징어 실채를 각각 볶아주세요. 달군 팬에 양념을 살짝 끓인 뒤 볶은 오징어 실채, 호박씨를 넣어 섞어줍니다. 마지막으로 참기름, 통깨를 넣어 섞어주면 오징어 실채볶음 완성! 오늘의 요리, 새우볶음밥과 오징어 실채볶음으로 영양만점 밥상을 만들어보세요. 자, 이제 먹어봐야 될 시간인데요. 네. 어떤 것부터 먹어볼까요, 선생님? 일단 밥부터 먼저 드시고 밥부터요. 네, 반찬 드시듯이 드시면 네.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네. 제가 한 번에 먹기 위해서 네. 꼬리를 미리 좀 제거를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침이. 입안 가득 탱글탱글하면 씹을 거예요, 아마. 그 새우의 식감이. 와, 일단 새우가 정말로 탱글탱글하고, 그리고 이 볶음밥 안에 달걀이 들어가서 그런지 네. 더 밥도 부드럽고, 네. 그리고 파의 어떤 그 싱싱함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네. 그 상큼함들이 함께 네. 좀 어울려져서 그 재료가 그 재료가 맞나 싶을 정도로 네. 정말 맛있습니다, 선생님. 보통 볶음밥 하실 때 재료 이것저것 많이 넣으시는데 그냥 이렇게 냉동실에 갖고 계시는 새우 한 줌만 넣으셔도 아주 간단한데 또 메뉴는 굉장히 근사한 네. 네. 그런 볶음밥이 되죠. 아주 쉽게 만드실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실채, 오징어 실채 볶음을 네. 제가 드디어 잡았습니다. 밥도둑을 잡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와, 사실 오징어 드시는 분들이 네. 좋아하셔도 뭐 이가 안 좋으시거나 턱 안 좋으신 네, 분들 네. 못 드신다고 네, 하는데 얇아서 그런지 네. 먹기에도 부담스럽지가 네, 않고 맞아요. 그리고 단짠단짠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달기도 하고 짭조름하기도 네, 하고 네. 그리고 이 호박씨가 들어가서 그런지 네. 그 고소함이 더해져서 맞아요. 예전에 보면 우리가 오징어랑 땅콩을 같이 먹었잖아요. 좀 그런 느낌이 좀 네. 함께 나지 않나요? 아무래도 그 건어물이 짭조름한 맛이 있어요. 그래서 네. 견과류 같이 드시면 뭐 짠맛도 좀 약간 부드러워지기도 하고 또 이렇게 오징어에 없는 영양도 또 보충하실 수 있어서 이렇게 같이 해서 드시면 아주 궁합이 좋은 반찬입니다. 와, 정말 그 화려한 반찬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오늘 네. 최고의 또 요리를 또 네. 만들어주셨네요. 네. 자, 오늘 첫 시간 선생님 네. 정말 감사했습니다. 네. 자, 오늘의 요리 이특이 추천합니다. 꼭 도전해보세요. 다음 시간엔 고소함이 두 배, 우엉불고기와 아삭아삭한 우엉 겉절이 절대 놓치지 마세요.